그 학교 중도 탈락에 지금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래 대안학교로 많이 지금 옮겨가고 있고 지금 부잣집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없는 애들도 지금 대안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물어보면은 학교 중도 탈락이라 이런 것이 학교가 마음에 안 든다. 학교를 너무, 학교에서 너무 아이들을 그냥 쪼아대고 있다. 그리고 전부 뭐 통제하고 있다. 뭐 이런 데서 거기에 적응을 못하니까 뭐 부모와의 관계도 있고 선생님과의 관계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도 있고 그렇지만은 선진국의 교육제도는 유럽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 OECD 나라들은 꼴찌도 성공할 수 있는 끼를 살리고 창의력을 길러주고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유치원에서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조금 하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와서부터 대학교까지는 전부 똑같은 부모방을 만들어야 하고 공부를 잘해야 대우를 받고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공부 못한 아이들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하고 20년 후에 이렇게 심성을 검사해보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다 성공하더라. 그래서 한국 사회도 이제 지금 현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학교의 교과목을 이제 팍 줄이겠다 앞으로 뭐 이런 발표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은 이건 산 교육이 아니고 하여튼 아이들을 하여튼 죄송한데요. 거의 정말로 비행 청소년이라든가 어려운 청소년을 몰고 가는 게 참 한심하죠. 네, 뭐 교수님 말씀은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사실 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 소위 윤리랄까요? 인성은 학업 성적에 반비례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거든요. 아마 그 얘기가 지금 말씀하실 그 얘기일 것 같은데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요, 소위 뭐랄까요? 그 디시플린이라고 하죠. 어떤 뭐 타인에 대한 뭐 배려, 어떤 원칙에 대한 준수, 질서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교육도 필요하다라는 그 연장선 위에서 좀 훈육의 어떤 측면도 강조하는 교육관도 있지 않습니까? 자율에 대한 통제라는 것이 아이들에 대한 가치관이 그 이제 가치관 형성에 뭐 동의시라든가 사회화라든가 그 형성 과정이 일정한 연령에 끝나거든요. 일정한 연령에 이제 그 결정적 시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15살이에요. 물론 개별 차가 있지만 이제 한 4세까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7세까지가 그다음 30% 나머지 20%가 이제 15세까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 가치관 형성이 중요한데 그 가치관 형성의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고 아이들이 오직 지능 공부 쪽에 머리 좋은 것만 공부 잘하는 쪽에 하다 보니까 언밸런스가 생긴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밸런스가 이렇게 균형에 잡아야만이 자기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찾아야만이 자살을 하지 않고 비행을 하지 않고 가출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비행 행위로 가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교육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드렸던 질문은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을 자유롭게 키우는 것에 대한 중요성 공감을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혹시 좀 방종이 흐르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어떤 훈육이라든가 좀 체벌이라든가 어떤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훈육 없는 교육은 그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 기본 질서는 갖춰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 체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체벌 아주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의 매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사랑의 매. 왜 옛날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놈 뭐 멧돼리라고. 아, 옛날에 저도 어릴 때는 뭐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 맞아가면서 자랐는데요. 제가 교육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체벌 관계 때문에 찬반 토론이 많은데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를 비교해보면은 교복 입히는 나라도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일본 정도가 일부고 그리고 교복 입히는 데도 없고 체벌은 특히 뭐 사회주의 국가 러시아 같은 데도 없어요. 그래서 때리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방청하신 분들도 자녀들을 때리고 욕하고 이것은 오늘부로 좀 지향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녀들 4살 키우면서도 한 번도 뭐 때려본 일도 없고 욕해본 일도 없고 제자들을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지금 대학 교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 매라고 하는 그 체벌과요
소위 그 언어도 폭력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생한테 이렇게 고함을 치거나 좀 억압적으로 말을 하는 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대개 매를 대고요. 그다음에 지나친 화를 내고 꾸중을 하는 것은 그 선생 죄송합니다만 선생님들이 들으면 욕할 텐데 선생님들이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집에서도 부부관계도 대개 한국 남성들이 전 세계에서 여성들을 비교적 많이 손을 대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맞는 남자들도 있다고 하던데. 맞는 남자의 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비교적 여성들이 많이 때리는 방법도 요새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뭐 꼬집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사회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하면은 왜 부인을 때리느냐 그러면 다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맞은 사람 부인 입장에서 질문해보는 사랑해서 맞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부인을 있어요. 사랑해서 때린다는 거 제가 지금 참 급시초문이었는데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사랑의 매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감정이 앞선다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지금 나이 71세인데 이런 한 살까지 기억에 남, 내가 누구한테 맞은 거 있잖아요. 군대 가서도 맞고 학교에서도 맞고 맞은 것에 대한 증오감이 앞서 있지 내가 아, 그 사람이 나 사랑해서 때렸다고 나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안 나간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손바닥을 이렇게 자루 때리는 것조차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손바닥은 그거 이제 그거 요사에 또 이런저런 학자들이 있는데 회초리로 상처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근데 그 저는 이제 만일에 아이들한테 체벌을 하고 손바닥을 때린다면 사전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사전에 대화를 해서 네가 뭣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네가 맞아도 되겠는가. 그래서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학생이 됐든 동의를 할 경우에는 나는 거기 그 정도만큼만 맞는데 동의를 하는데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만 또 요즘 청소년들의 문제로 또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인터넷 유해 환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뭐 그것은 비단 유해 환경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중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사회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는 어떤 그 교육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그 자기 통제력인데요. 아까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이제 교육을 얘기할 때 이제 항상 옛날에는 얘기할 때 이제 지덕체 그랬거든요. 근데 언젠가 세계적인 흐름이 체덕체. 덕체.